오늘 찾는 분은 과거를 아시잖아요. 그렇죠. 아무래도 예전 말이 되려면 과거가 다 나오겠네. 제가 요리를 처음에 시작할 때 거기에 그러니까 10명의 요리사가 있었어요. 네. 그 서열 딱 중간이었던 분이거든요. 새내기 시절 요리사 시절부터 성장해온 그 스토리를 다 알고 계시죠.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쭉 봐왔던 분이에요. 네네네네.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? 그분의 성함은 이정석. 이정석. 이정석 그 당시 셰프분. 되게 챙기는 선배 아니에요? 아니요. 예. 아니요. 예. 첫 이미지가 예. 제가 진짜 바닥이었을 때. 그럼 서열 10번으로 들어갔을 때? 제가 10번으로 들어갔을 때 그분이 주걱으로 손바닥 때린 적이 있었고요. 손바닥 때. 주걱으로. 아니, 그러니까 진짜 때릴지 몰랐는데 뭘 예. 잘못했는데 손바닥 때려서 딱 됐더니 주걱으로 이제 손바닥 때렸어요. 어, 그것도 아플 거 아니에요. 그리고 아파요. 많이 놀려요, 막. 권참들이 부르는 대로 네. 그 사람의 이름이거든요. 아 그냥 부르면 이름이에요? 네, 뭐라고요? 씹당구리. 씹당구리. 이게 아~ 뭔지 모르겠는데 내가 보기엔 개똥구리나 무슨 말똥구리에 네. 그 무슨 벌레처럼 그렇게 아~ 된지 모르겠지만. 욕은 아니에요, 그냥. 네. 예. 그리고 제일 싫어한 건 막 술도 강요하고 회식자에서 술 마셔라. 안 마시겠습니다. 안 마시면 너 오늘 못 가 막 이래서 아~ 진짜 싫어했어요. 이게 TV에서 사랑하시고 최초예요. 그러니까 본인을 미워했던 사람을 찾아서 본인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복수를 하겠다. 뭐 이런 게 깔리는 것 같아, 복선이. 도대체 뭘 하고 살고 계세요? 요즘도 신입사원들 들어오면 그렇게 괴롭히시나요? 어떻게 바뀌셨는지 되게 궁금해요. 만나보고 싶고 그리고 옛날에 재밌었던 얘기들을 좀 많이 나누고 싶은데 만나보고 싶습니다. 이정석 형님 꼭 보신다면 나와주시길 바라요.